당시 런던 증권거래소는 워털루 전투의 결과에 귀를 쫑긋 세우고 있었어요. 나폴레옹이 이기면 영국 콘솔체 값은 떨어질 것이고 나폴레옹이 지면 영국 콘솔체 가격은 오를 것이기 때문이었죠. 1815년 6월 18일 결전의 날입니다. 오후까지의 전황은 프랑스군이 우세했습니다. 그러나 오후 4시쯤 프로이센 지원군 3만 명이 도착하면서 전세가 역전됩니다. 결국 영국의 윌링턴 장군이 승리했고 정식 승전 공문은 전쟁이 끝난 뒤 그 결과를 세밀히 조사하여 정확하게 작성해서 웰링턴 부관이 직접 가지고 런던으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로스차일드 집안은 그보다 30시간 이전에 먼저 출발한 비둘기와 전용 쾌속선을 이용한 네트워크를 통해 영국 왕실보다 먼저 이 정보를 입수하게 됩니다. 남보다 30시간 먼저 영국이 승리했다는 소식을 입수한 나타는 어떻게 했을까요? 다른 사람이라면 자신의 모든 재산을 콘솔체에 투자했을 것이다. 그러나 나탄 로스차일드는 달랐다. 그는 팔았다. 몽땅 내다 팔았다. 콘솔체 값은 끝없이 떨어졌다. 증권거래소에는 영국군이 패했다는 소문이 떠돌기 시작했다. 콘솔체는 폭락했다. 조금이라도 늦으면 몽땅 잃어버릴 수도 있는 찰나에 나탄은 갑자기 다량의 채권다발을 홀값으로 사들였다. 잠시 후 승전 소식이 증권거래소에 날아들었고 가격은 치솟았다. 다른 투자자들이 볼 때 로스차일드 가문 사람들은 세상의 정보통인 셈인데 저렇게 영국 주식과 채권을 파는 걸로 미루어 봐서 영국이 워털루 전쟁에서 졌구나라고 이해하고 주식과 채권을 팔았죠. 그걸 로스차일드가 헐값에 다시 사들인 것입니다. 오전에 액면가 100원이었는데 저녁에는 액면가 5원으로 95%가 폭락했다는 걸 그거를 로스차일드가 다시 사들인 것입니다. 이때 영국 채권의 62%가 로스차일드의 손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반면 이날 영국의 명문 재산가 대부분이 파산했죠. 이때를 빗대어 사람들은 로스차일드가 영국을 샀다고 평했습니다.